또 말하기를 여기 못 자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니까 주자 자기를 말해. 내가 일생 동안에 지 간득차 문자투야. 다만 간득차 문자투 이 문자를 투라는 건 이제 통한다는 뜻으로 보세요. 통할 때까지 보아서 이 문자라는 게 대학책이고 대학을 그렇게 평생을 봤다. 견득 전연소 미도초로라. 그래서 견득이라는 것은 봐서 터득을 했다 이거야. 봐서 전현 그 당신보다 먼저 사셨던 현인들이 소 미도초 그 아직 도달하지 못한 바를 보아서 터득을 했노라. 주자 이전에는 장구로 나눠져 있지 않았잖아요. 온공이 사마온공이죠. 온공이 작 통감하고 통감을 짓고 언 평생 정력이 진제 차서라 하더니 평생토록 그 사마온공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. 통감이라는 글을 짓고서 평생 동안 자기 당신의 그 정력을 다 바친 것, 정신력을 다 한 것이 진제 차서 이 글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한 거예요. 사마원공의 대작이 바로 통감인 거예요. 자칫 통감. 그랬다라고 말을 했는데 모어 대학에 내가 이 대학이라는 글에 역연하노니 또한 그러하니 평생 정력을 다 여기다 쏟았다 이거예요. 선수 통찰하야 우선 이것을 반드시 통찰해서 통해야만 방가독 타선이라. 결국에는 대학이라는 글을 훤히 꿰뚫어야만 그제서야 바야흐로 다른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. 요 글귀를 보면 대학이라는 글이 그렇게 만만한 글이 아니라는 거죠. 쉽게 넘어갈 글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모든 사서삼경의 주석이 주자가 주석을 달았는데 그래도 당신 말씀에 이 대학의 평생 자기의 정력을 다 했다 이거야. 그런 글을 우리가 쉽게 본다는 것은 글로만 본다는 거잖아.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우왈 모 일생에 내가 일평생에 지 간득 자 문자 투하야 다만 이 문자 이 글 대학글이죠. 대학을 통할 때까지 보아서 견득 전연소 미두철우라. 전연들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바를 보아서 터득했노라. 견자는 글을 본다는 뜻이고 득자는 이치를 터득했다는 뜻이에요. 글을 봐서 이치를 터득했다. 온공이 작 통감하고 그런데 온공이 사마온공이 통감을 짓고 언 평생 정력이 진제 차서라 하더니 평생토록 당신의 정신력이 이 글 속에 다 했다. 이 통감을 짓는데 평생 당신의 정신력을 다 쏟았다라고 하니 뭐 대학에 여겨나누니 내가 내 입장에서는 대학이라는 글에 평생 정력을 다 쏟았다. 그러니 선수 통찰하야 우선적으로 반드시 이 대학을 통해야만 방카독 타선이라 그제서야 다른 글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. 5월 2002 9일 교인의 선간 대학하시니 또 말하기를 이천은 정이천 선생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이런 글을 읽을 때 정자왈 정자왈 하잖아요. 그분이 이천 선생이에요. 이제 이천 선생 형님이 그 명도 선생인데 그분은 도를 이게 송나라 때 와서 처음으로 사서삼경의 글이 도가 이렇다라는 걸 밝혔다 해서 명도 선생이고 나머지 다 글을 쓰고 줄을 달고 했던 분은 다 이천 선생이라. 그러니까 주역을 읽을 때도 전 그게 다 이천 선생이라.
이천이 구일 교인의 그 옛구자니까 옛날 사람들을 가리킬 때 선간대학 하시니 우선적으로 대학을 포기하셨으니 나시엔 미 해설이라니 그 당시에는 이천 선생한테 제자들이 배울 때 그 당시에는 미 해설 아직 해설서가 없었어 없었더니 이금유 주해야야 그런데 지금은 그 주해서가 있어 각 대단 분효류하니 각 대단 분효 그 대단 큰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 지제의 자세가 아니니라 다만 자세히 보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.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? 이게 이제 우리 흔히 하는 말이에요. 내가 공부할 때는 자습서가 없었는데 요즘은 자습서도 있고 자습서도 참 자세히도 잘 나와 있다. 다만 공부하는 그대들이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옛날 공부하던 사람들보다 노력을 덜하기 때문에 깨우침이 적은 거다. 분발하자. 그런 말씀이겠죠. 한 번 더 해석을 해보지요. 5월 2002 9일 교인에 또 말하기를 이천 선생이 옛날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선간 대학 가시니 먼저 대학을 보게 하셨으니 나시엔 미 해설 이러니 그때는 해설이 되어있지 않았었는데 이금 유 주해하야 근데 지금은 주석으로 해석이 다 돼 있어서 각 대단 분효류하니 각 대단 큰 단 큰 그 단을 이 큰 단락으로 나누어서 효류라는 것은 이해를 하다는 뜻이에요. 이해를 하니 이해할 수 있으니 지제 자세간이라 다만 자세하게 보는 데 있을 것이다.